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테살로니카 칙령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395년 거대한 로마 제국은 테오도시우스의 두 아들에 의해 동서로 분열되면서 서양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국의 분열 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학문, 종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반면 수도를 로마에서 밀라노 그리고 다시 라벤나로 옮긴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의 침략으로 인해 로뮬루스 아우구스툴루스 황제를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의 군소 부족들은 서로마 제국의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탈리아는 동고투족, 북아프리카는 반달족, 이베리아 반도와 남부갈리아는 서고토족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나라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 북부와 독일 지역에 자리 잡은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역사를 이끌어갈 주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정통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전후의 초기 기독교 미술을 살펴볼 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동방의 비잔틴 제국과의 관계를 항상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교회 역시 동서로 나누어집니다. 동서교회를 통틀어 기독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는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교회 역시 동서로 나누어집니다. 서로마 제국의 경우 황제는 세속적 통치자, 교황은 종교적 통치자로서 각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황제가 세속적 종교적 권력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비잔틴의 황제와 로마 교황 간에는 소위권, 다시 말해 누가 기독교 세계의 최고 권력자인지를 다투는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게르만의 프랑크 왕국이 교황의 편에 선 것은 로마 카톨릭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시를 근간으로 자신들의 통치권을 안정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후 교황을 비롯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게르만족의 개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톨릭 전파에 가장 힘을 썼던 인물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596년 교황은 잉글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40명의 수도사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게르만 부족들에 대한 포교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교황 대 그레고리우스는 그레고리안 성가로 불리는 미사 전례 음악을 정리하는 큰 과업을 이루었고 중세 미술이 발달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화상 사용을 금지한 비잔틴과는 달리 로마 교회에서는 읽고 쓸 줄 몰랐던 신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미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교황 대 그레고리우스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고 갈리아 북부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은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의 족장 클로비스는 496년 부인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물론 기독교 신자였던 토착민들의 정치적 동조를 이끌어내어 통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고 둘째, 기독교 중심의 서유럽 형성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왕 클로비스는 메로빙어 왕조의 문을 열었고 기독교로 정치적 기반을 다진 후 서구트를 이베리아 반도로 독일 라인강 중류 지역을 차지하던 알라마니족을 정복하면서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 세력이 됩니다. 클로비스가 문을 연 메로빙어 왕조는 카롤링거 왕조로 통치권이 넘어간 751년 이전까지 프랑크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메로빙거 왕조의 초대왕 클로비스는 4명의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 통치하게 하였는데 결국 형제 간의 다툼이 고륙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며 메로빙거 왕조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메로빙거 왕조가 네 분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 권력의 실세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었는데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카를 마르텔입니다. 카를 마르텔은 용맹과 지혜 그리고 진취적인 성품의 덕망 높은 사람이었는데 732년 프랑스 남부 푸아티에에서 이슬람 세력을 방어함으로써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 여겨지며 큰 추앙을 받았습니다. 샤를 마르텔의 친기독교적 정책은 아들 피핀으로 이어집니다. 키가 작고 체구가 단단하여 단신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피핀은 아버지 못지않은 지혜와 용맹함을 가졌습니다. 74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피핀은 교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고 751년 교황의 허락하에 스와송 대성당에서는 피핀을 위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3년 뒤인 754년 교황 스테파노 2세는 친히 프랑크 왕국을 방문해 생드니 대성당에서 피핀의 왕위를 선언하는 종교적 의식을 집례합니다. 서방교회의 최고의 권위자 교황으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음으로써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피핀의 지위가 확고해졌습니다. 카를 마르텔이 마련해준 토대 위에 단신왕 피핀은 프랑크 왕국의 두 번째 왕조 카롤링거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교황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피핀은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 롬바르드족을 물리치고 라벤나를 포함한 넓은 영토를 교황에게 헌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벤나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좁고 긴 교황령이 탄생했습니다. 768년 피핀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왕위를 물려받은 인물이 바로 카를루스 마그누스 샤를마뉴입니다. 샤를마뉴는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문물을 두루 갖추었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행정제도를 도입해 국정을 안정화시켰고 학문과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 중세의 문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거구였던 카를루스 옆적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 이름에는 항상 위대한이라는 수식어 마그누스가 따라다닙니다. 45년 동안의 통치기한 동안 무려 60여 차례 원정을 떠나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옛 서로마 제국의 버금가리만큼 넓혔습니다. 군주로서 그의 관심은 영토 확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샤를마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펼친 문화 부흥 정책입니다. 샤를마뉴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늘날 독일의 아헨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왕궁과 왕실 예배당 그리고 스콜라 팔라티나 왕실 학교를 설립합니다. 타고난 학자로 정평이 나 있던 욕 출신의 철학자 알퀸을 초대해 고대 그리스 학문 연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서부터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서유럽 지역의 문화는 수백 년이 지나 샤를마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영토의 확장은 무력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이 유지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샤를마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과 교회에 부설학교를 설립해 그곳에서 글을 가르쳤고 문법을 정리하고 글씨체를 다듬기도 하였습니다. 중세의 학문과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된 샤를마뉴의 시대를 문화사적으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샤를마뉴 시대에 지어진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아헨의 왕궁 예배당 팔츠입니다. 792년 공사를 시작해 800년 완공된 왕궁 예배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것으로 이탈리아 라벤나의 산비탈레 성당 구조를 본따 지은 것입니다. 산비탈리는 547년경 비잔틴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완공된 것으로 종교적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강한 교회 건축입니다. 샤를마뉴는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라벤나 산비탈레를 모방해 아헨 대성당을 지었고 심지어
산비탈레의 기둥을 가져와 아헨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축적 인용입니다. 샤를마뉴의 프랑크 왕국은 과거 서로마 제국과 비교될 만큼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800년 성탄절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샤를마뉴를 위한 대환식이 거행되었고 서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스리는 이상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 법. 814년 샤를마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국은 또다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샤를마뉴 이후 서유럽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